의사진행 발언 두 가지로 좀 드릴 텐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이전에 전체 회의 때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 그 사이 들렸습니다. 지난 19일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이제 처리만 남은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각종 이제 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 국가의 세계적인 경제 수준에 맞는 그런 법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통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그 에너지 전환 지원법, 사실 석탄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를 시키는 이런 걸 하려면 사실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지자체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거든요. 이걸 논의하는 법안이 안건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제가 많이 우려가 되고 다음 때는 꼭 이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여기 위원님들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건데요. 뭐 언론중재법이 많은 그 논란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그 길에 이 원자력계에 휘둘린 보수 언론과 또 거기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사실 쫓아가고 있는 야당의 그 가짜뉴스 재생산 이 과정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나 공소장을 유출하는 건 사실 범죄거든요. 근데 그 공소장 유출이 너무나 당연하게 진행이 되면서 보수 언론이 프레임을 짠 정치 공세를 하고 그걸 또 야당이 응답을 하면서 이렇게 되돌이 되듯이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구한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저는 이제 그 산업부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이런 건에 이용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 태양광 발전의 기여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셨잖아요. 이 건도 사실 가짜뉴스였던 건데 그걸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관련 보도자료를 냈는데 학계에서 그 태양광 발전의 역할에 대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동계는 그렇지 않다고 또 기사가 계속 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산업부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리는데요. 태양광 발전이 그 피크 전력을 분담한 것이 지난 7월에 11.1%였다. 거의 원전 10개 분량에 담당하는 거를 담당을 했다. 그 자료를 내셨어요. 근데 동계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동계도 같이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 겨울 데이터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이터로 자료를 정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